무언가에 살짝 베이기만 해도, 움직이다가 어딘가에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하죠. 하지만 사랑니를 빼거나 몸에 이상이 생겨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치료를 위해선 칼을 대야 하는데 그냥 하면 고통을 참지 못해 쇼크로 죽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취를 하고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취를 하면 거짓말처럼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데 도대체 어떤 원리로 통증을 없애주는 것일까요? 마취가 없었을 때는 수술을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한 술을 이용해 고통을 감소시키기도 했고 헬륨을 마시면 고통이 사라진다고 해서 이를 뽑을 때 헬륨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헬륨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산소 부족증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헬륨을 자주 사용한 치과 의사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편 같은 마약을 이용해 정신을 오락가락하게 만든 뒤 수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에테르라는 물질에 증기를 흡입하면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것을 마약처럼 이용해 에테르 증기를 즐기곤 했습니다. 이것을 에테르 유희라고 불렀습니다. 1846년 미국의 한 의사가 이런 에테르를 이용해 고통 없이 환자를 수술하는 데 성공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마취제이죠. 하지만 에테르는 냄새가 독했고 일부 환자들은 마취가 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1847년 영국의 한 의사는 에테르의 단점을 보완한 물질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바로 클로로포름입니다. 클로로포름은 에테르보다 더 적은 양으로 마취할 수 있었고 부작용도 적었으며 무엇보다 더 안전했습니다. 클로로포름에 의한 마취 소식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에게까지 들어갔고 1853년 왕자를 출산할 때 클로로포름을 사용하면서 대중적인 마취제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대에 와서는 에테르나 클로로포름보다 더 안전한 마취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 안을 걷다가 레고를 밟는다고 상상해봅시다. 발이 레고에 닿는 순간에는 레고에 대한 촉감이 전달될 것입니다. 레고를 조금 더 밟게 되면 피부에 있는 통각 수용체는 지금 가해지는 자극의 정도가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신호를 뇌로 전달하고 뇌가 신호를 받으면 통증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레고에서 발을 떼게 되죠. 즉 레고를 밟으면 발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전달받은 뇌가 통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에 신호가 전달되지 않으면 발에 어떤 자극이 발생하더라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신호는 발에서 뇌로 순간이동하는 것처럼 한 번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뇌로 연결된 통로를 타고 이동합니다. 마취를 하게 되면 마취제 성분이 신호가 전달되는 통로를 막아 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것이 차단됩니다. 통각 수용체는 피부에 자극이 생겨 뇌로 신호를 보내지만 신호가 뇌에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칼이 들어와도 통증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신 마취든 부분 마취든 같은 원리로 작용하게 됩니다. 물론 마취를 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순 없지만 과거에 비해 안전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부디 부작용 없는 마취 방법이 만들어져 고통 없고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